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인터넷은행의 대환대출 경쟁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외환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외환사업에 뛰어든 토스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무료 환전 서비스를 개시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편리한 외환 거래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이자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토스뱅크가 쏘아올린 무료 환전 경쟁. 카카오뱅크는 달러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17개국 통화 환전을 제공하는 토스뱅크와 대비되는 전략입니다. 외화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수수료 없이 달러를 입금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주식으로까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출혈 경쟁, 역마진 우려도 나오지만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분들이 달러 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달러를 넣을수록 달러라도 외화 자산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고객한테 수익을 받지 않고 운영 수익으로 내보라고 좀 기대하고 당장의 가시적인 수익의 목매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을 성장시켜 비이자 이익원의 다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산업혁신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외화통장을 이용하는 해외 송금이라든지 혹은 증권연금계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더 추가적인 비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확장할 예정이라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순수수료 이익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결제 등 여행객을 겨냥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여름 휴가 특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는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 10만을 넘었고 토스뱅크의 외화통장은 100여일 만에 계좌 수 100만 좌를 돌파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호진입니다.